찻잎의 색은 연한 황록색이다. 찻잎에서 고소한 향이 난다. 호지차는 카페인과 카테킨이 적어 위장에 자극을 주지 않고 늦은 밤에도 마시기에 부담이 없다. 높은 열로 볶은 호지차는 녹차보다 연한 색을 띈다. 향이 좋은 호지차는 2g 정도 적은 양의 찻잎으로도 충분하다. 호지차는 뜨겁게 우려내어 마시는 차이기 때문에 차우와 찻잔은 적당한 두께와 온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을 추천한다. 끓인 물 95도 130ml 끓인 물을 넣자마자 따라내어 버린다. 차의 향과 맛이 잘 발현되도록 차를 깨워주는 과정이다. 다시 끓인 물 130ml를 넣어준다. 향이 특징인 호지차는 향을 잃지 않도록 30초만 우려준다. 우린 차는 수구에 모두 따라낸다. 찻빛은 밝은 금색.
차의 맛은 구수한 향과 함께 넓은 맛이 덜하고 담백하다. 3에서 5회 가량 우려내어도 향이 좋다. 호지차는 아이스티로 마셔도 좋다. 얼음을 가득 채운 뒤 갓 우린 차를 식히지 않고 그대로 부어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급냉시켜준다. 차를 마신 뒤 우린 찻잎을 보고 차의 품질을 가늠해 볼 수 있다.